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그, 거기에도 엉뚱한 얘기도 나와요. 서울여대 시험 보러 갔던 애가 있는데 입학사정관이 질문한 게, 아, 자네 2학년 때 무단 지각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뭔가?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찔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 그냥 솔직하게 그날 늦잠을 잤습니다. 그랬더니 웃으셨다. 그래서 넘어갔다. 근데 그말 한마디가 우리 반의 지각 지도에 관한 전설이 된 거야. 인서울 4년제 애들 중에 무단지각 있는 애들이 있을까? 거의 없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내가 얘기해도 흥, 맨날 뻥 깎고 있네. 그러다가 그 글을 본 거야. 애들이, 오이씨, 이거 지각하면 안 되네. 애들이 날로 먹는 훈육도 되고. 그렇게